안녕하십니까. 미니마트입니다. 7번기로 병원에 가는 중입니다. 7번기가 현재 철저하게 그 산 인도용 세팅으로 되어 있어서 앞에가 40, 뒤에가 그 최대 티수가 36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45, 뒤에 36. 그러다 보니까, 예, 평지에서 그냥 처방하게 다닐 때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상속에서도 약간 지금 부족한 느낌이네요. 4번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오늘 어머니가 타고 나가셔가지고, 네, 어쨌든 7번 가져왔습니다. 페달링이 입이 바쁩니다. 16인치 305 기준으로 상속 최저 상속을 위해서, 그러니까 산악용이 아닌 일상용 평지를 위해서 최저 앞에 티수는 한 50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16인치 349로만 올라가도 갑자기 앞에가 확 변하고요. 실제로 보니까 트라이폴드류는 44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44도 괜찮고, 40 중반이나 한 48 정도만 돼도, 예, 최저 항속 지수에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길이 바뀌었는데 병원을 두 군데 가야 됩니다. 아, 건강해야 됩니다, 진짜. 물론 그 중에 하나는 무릎 까진 것 때문에 가는 병원이지만. 불명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7번기에 현재 달려있는 게 시마노 SLX인데,
아이고야, 이런. 빨간불에서 지나가 버렸네. 지금 나오면서 보니까 블리딩을 해야겠네요. 지금 브레이크 잡히는 게 이건 도저히 유압되지 브레이크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야. 지금 그냥 설 수만 있는 그냥 그런 정도입니다. 아, 건너가야겠네요. 타이밍. 일단 횡단도 많고 떨어지는 신호도 많네요.